그렇게 되고 이제 쌤한테 제가 갔는데 쌤이 제가 이렇게 뭐 선물해드리는 거를 다 가방하고 막 이런 걸다 챙겨가지고 내가 준 거니까 갖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 가방을 다 챙겨주시기에 제가 쌤은 뭐 제가 뭐쌤안볼 것도 아닌데 뭘 이런 걸다 챙겨주냐고 하니까 심지어 왜 조그만 여자들 파우치 지갑 같은 거 그까지도 다 챙겨주시는 거예요 꿈에. 그래서 내가 아 쌤은 저는 쌤 보러 올 건데 하니까 쌤은 뭐 그냥 다 챙겨가라 이러고는 옆으로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되면 그 오래됐는 10년 됐는 제자한테 니가 야야 하면 잡아봐라 하면서 이런 느낌을 제자한테 캤는데 제자가 또뭐 쌤은 내가 잡는다고 뭐어안 가겠습니까? 이런 게 꿈에 내가 아 깨고 나서 야이 꿈은 나는 꾼 것도 몰랐는데 이제 기도하고 하니까 아 선생님하고 우리 신령님이 제가 그 이제 10월 3일 날 하늘 문 열자 이래서 선생님을 내가 찾아가서 선생님 저 일해 주세요 했던 분인데 와 여기서 이제 신령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는구나라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마산 쌤한테 이래 전화했더니 안 그래도 그 부분에서 저도 쌤을 뭐 어떻게 하신다 안 하신다 뭐 간다 안 간다 그것도 없었고 또 마산 쌤도 또 그런 것도 없었는데 제가 신령님께 이제 용서를 비는 기도를 했는데 신령님께서 그것도 너무 생시같이 뚜렷하게 이렇게 보여주셔서 아마도 인간적인 마음보다 신령님께서 이 부분을 정리를 안 해주시겠나. 신령님한테 첫날 용서를 비는 이런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 귓전에서 마산 선생님의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제자야, 그건 아니다. 네가 다시 기도해봐라. 이런 조곤조곤한 그런 있잖아 포근한 목소리로 이렇게 들려주는 그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더니만은 제자야 맞다 그래 참 잘한다 응? 하면서 격려했던 그런 그 말씀과 그 목소리 그걸 내가 이렇게 귓전에 들으면서 아 진짜 부모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왜 자식을 낳아가지고 스스로 자라는 게 아니고 자식이 이렇게 잘못되면 그래 너는 이 길로 가면 안 된다 위험하다 돌아오너라 이렇게 붙잡아 주기도 하고 또 자식이 잘하면 그래 참 잘했다 응? 너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격려도 해주고 참 선생님한테 부모의 마음을 이렇게 느끼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내 부모한테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마음. 그리고 울컥하는 마음에 그 음성과 그 선생님하고 대화하면서 들었던 그 말씀 그런 게다 떠올라지면서 갑자기 울컥하는 마음에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제가 막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이번에도 제가 이제 할아버지한테 잘못했던 거 용서 구하고 또 이제는 신령님 전에 제가 신의 벌전이라면 벌전이죠. 어린 나이에 옥수 한 그릇 떠놓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았을 때 그때는 진짜 참 많은 걸 보여주셨고 알려주셨거든요. 그걸 제가 이제 내 환경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할아버지 또저돈 벌어서 할아버지 모실게에 저돈 벌러 갑니다 하고 그냥 고하기만 하고 제가 돈 벌러 다니다가 또 잊어버리고
그러다 법당을 정리하고, 그리고 또한 번은 너무 또 아프고 힘드니까 할아버지 살려주세요 하고 또 할아버지를 모셨다가, 또 할아버지 너무 힘들어요, 제가 돈좀 벌어가지고 할아버지 그때 제가 할아버지 모실게요 이러고, 그런 걸몇번 반복하면서, 참 우리 할아버지는 참 인자하시는 분이구나. 뭐 다른 분 같은 분들 얘기 들어보면 뭐 다리 하나가 뭐 부러지고 병신이 되어서 할아버지에게 무릎 꿇고 한다 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40년을 살아오면서 항상 이렇게 기다려 주셨고 지켜봐 주셨고 이렇게 했던 걸 생각하면 참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원망을 많이 했죠. 저는 할아버지 오셨으면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그럼 남들 같이 점사도 잘 보게 해서 돈도 벌게 해주시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럴 것 같으면 할아버지 저 일하러 갈게요. 네, 이런 식이었거든요. 이번에 또 기도하면서 정말 많은 걸 깨닫고, 또 선생님께서 이렇게 조곤조곤하게 잘 이끌어 주시니까, 그 말씀 따라서 기도하다 보니까 저 스스로 깨닫고 알아지는 그런 것들이 귀한 시간이 됐어요. 자식이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뭐 하경으로 보여주고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고, 그리고 발 모양을 보여줬는데, 발을 한쪽에 딱 딛고 또 한쪽에 딛고 한쪽에 딛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느낌에, 아, 선생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겠다, 그리고 나를 이끌고 다니겠다, 동서남북으로. 그래서 나를 딱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나무로 딱 뿌리 내리게 해주시겠다, 이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때 기도하고 얼마 할아버지께 숙고 대세했을 때그 이렇게 기도하면서 다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그러면 할아버지가 오셨을 때 네. 제자야, 나는 너한테 이런 걸 원한다라는 말씀이 있었어. 이런 제자가 되었으면 그 좋겠다라는 말씀은 들은 적은 그런 없어요. 없어. 예, 그런 말씀은 들은 적은 없고, 제가 이제 100일 기도하는 가운데, 100일 기도하는 가운데, 베풀어라, 네가 가지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베풀고 가지려고 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많아진다, 그 말씀은 들었어요. 본인은 이제 제자가 되었잖아. 제자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라는 그 이상적인 제자상. 네, 정말 이분이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힘든지 그걸 원인을 찾아서 그거를 해결해 주고, 또 그걸로 인해 가지고 돈벌이로 생각하는 그런 제자가 아니고, 정말 진심으로 할아버지께 여쭙고 그한 가정 한 중생 한 인간의 생명을 책임지려고 하는 제자, 그런 제자로 정말 닮고 싶고 살아가고 싶어요. 감정을 빼야 돼. 인간의 감정을 빼야 돼. 네. 제가 감정이 되게 좀 심해요. 네, 그걸 빼야 이 돼요. 말을 하기 위해서 신이 어떻게 니 보고 살아라 하되 그 질문도 나왔고, 어떻게 살고 싶노 물어본 이유도 이말 하기 위해서야. 왜? 내 마음속에 아까도 얘기했잖아. 아,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베풀고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들어가 있으면 벌써 핀이 꼽힌 거야. 그러다 보면 신령님한테 지금 예를 들어서 다 죽어가는 사람이 왔어. 옷이 막 흐름하고 밥도 뭐 피골이 상접하는 그런 사람들이 왔어. 와가지고 아이고 보살님 나좀 살려주이소 해. 딱그 모습만 봤을 때 신은 아무 말안 해. 그랬을 때 본인이 어떻게 하겠어? 저 손에 내밀어 주겠지. 신령님 아무 소리 안 해도 제가 내밀죠. 맞지? 예, 그 모습 보면은. 그게 이제 인간의 섣부른 판단인 거야. 그거 하면 안 돼. 본 모습에 겉모습에 지금 흔들린 거잖아. 마음의 발상.
피골이 상접한데도 주머니에 돈이 많을 수도 있어. 집이 매체일 수도 있어. 아, 지금 당장 아파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는 모르잖아. 그러니까 신령님이 말을 안 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움직이면 안 되고, 신령님이 말을 할 때까지 우리가 물어봐야 돼. 그 눈에 보이는 거에 흔들리면 안 돼. 그 감정이란 말이야. 그런 게 맞아요. 그래서 객관적인 입장. 아, 오셨네. 신령님, 자, 어떻게 이런 상황이 지금 도와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아. 그래도 살짝 기다리세요. 내 신령님한테 물어볼게. 우리 할배한테 물어보고 해줄게. 이런 식으로 가야지. 금방 본인도 그랬잖아. 할아버지한테 물어보고 신령님 이끄는 대로 가겠습니다. 말했지만 또 다른 봄이랑, 예를 들으니까 바로 감정이 앞서잖아. 그건 그래. 정말 본인이 많은 사람을 살려주고 싶고 많은 사람 힘든 사람 도와주고 싶고 하면 내 감정부터 다쓸줄 알아야 돼. 할아버지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 답이 안 떨어진다. 그러면 할아버지 답이 떨어질 때까지 미뤄둘 줄 알아야 돼. 그게 내가 이전에 말했던 인간의 척도로 신을 논하지 말아야. 아, 당연히 사람을 도와주는 거는 제자로서 본분이니까. 아, 내가 이걸 하면 우리 할아버지가 좋아하시겠지. 아니야. 신은 말을 안 했잖아. 도와주라 말 안 했고, 내처럼 말 안 했잖아. 그런데 내 혼자, 아, 제자니까. 제자는 하는 일이 뭐고 중생구제다. 들어온 게 그거다 보니 그렇게 감정이 먼저 앞서는데. 그래서 이게 모든 게 하나가 일률적으로 되는 게, 그래서 나는 할아버지한테 먼저, 할아버지 나 제자로 만드실 때 어떠한 목적으로 오셨습니까? 이 제자가 이제 신을 담는 그릇이 됐으니까 이제는 저를 어떻게 쓰시고 싶습니까를 서로 한번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서, 나는 네가 니만 쳐다보는 제자가 됐으면 좋겠다 하면 내 자식도 내 부모도 뒷전으로 물릴지도 알아야 돼. 왜 할배가 본인 입에서 그랬잖아. 난 할배 따르는 대로 하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할배가 니만 바로 했잖아. 근데 우리 딸은 못 놓겠는데요. 우리 엄마 못 놓겠는데요. 그럼 트러블이 생기는 거야. 이런 거야. 아, 예,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감정을 빼야 돼. 감정을 빼고 기도를 해야 올곧이 들려. 기도의 종류는 많아. 우리 제자로서 마음을 닦는 기도도 있고, 단갓집을 빌어줘야 되는 기도도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신명을 받아들이는 기도도 있고, 기도 종류가 많아. 단지 선생님들이 그걸 일일이 설명을 못해. 왜 모르니까. 안 해주죠. 어떤 기도하라는 말 한 번도 안 해주죠. 그래서 기도의 종류도 이런 게 많다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제자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면 그때부터는 단갓집 기도 플러스 나를 어떻게, 나를 닦는 기도를 해야 돼. 나를 비우는 기도를 해야 돼. 이제 윤씨 제자님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야. 할배. 할배한테 묻고. 할배랑 일단 대화를 해가지고 제일 큰 기둥을 세워야 돼. 할배 입으로, 본인 입으로 나는 이런 제자가 되어라고 했다라는 걸 명확하게 잡아야 그 기둥을 세워놓고 그때부터 지붕을 올리고 털을 닦는 거야. 우리 신이 굿자라는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어. 우리 누나는 옛날에 신령님이 너는 중생구제해라. 그 말씀 하셨고. 그래서 중생구제라는 그게 이제 너무 광범위하잖아. 그 부분도 이제 파고들어야 되는 거야. 굿자라는 제자 그것도 광범위해. 그것도 파고들어야 되고. 디테일하게. 자, 중생구제하라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제 중생구제. 중생구제라고 뭐야? 힘든 사람 도와주고 정말 막 이런 거 다 포함되잖아. 그래서 와가지고 보살님 나 점점 봐주세요. 예, 앉으세요. 근데 보살님 나 돈 없다. 공짜 좀 봐도. 그랬을 때 아, 안 됩니다. 가세요. 라든지.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럼 그게 할배의 목적하고 부합이 되냐고. 할배는 분명히 중생구제를 하라고 했잖아. 돈이 없는데 점사를 못 본다. 가라. 이게 어찌 보면 중생구제가 아니잖아.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할배 중생구제 좋다. 자, 그럼 어떤 이런 상황일 때는 어떻게? 이런 상황이 어떻게? 이런 걸 본인 머릿속에서 계속 시뮬레이션을 하고. 할배 돈 없는 사람도 그러면 내 복당에 와서 살려달라고 할 때는 봐줘야 되나? 그랬을 때 할배가 봐주라든지. 아니 그때 물어라든지. 답이 나온단 말이야. 분명히. 우리 할배는 우리 신령님은 내한테 무엇을 원하실까? 할배 내가 어떤 제자가 됐으면 좋겠노? 이런 걸 이제 먼저 잡아야 돼. 제일 먼저. 그걸 잡아야 풀려. 그래서 그게 맞춰서 기도가 들어가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난 이제 나처럼 너 굿자라는 제자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할배 그럼 굿자라라면 굿이 그냥 떨어지나? 우리가 점사를 봐야 굿이 될 거고 굿을 해야 굿을 어떻게 하는지 알 거 아니야. 그럼 점사 보게 해도 이제 이렇게 싸워야 되고. 그리고 점사만 본다고 다 굿이 떨어지나? 할배 잘 맞춰야지 굿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잘 맞추게 해도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방향이 잡혀. 기둥을 세워놔야. 무조건 제자가 됐으니까 착하게 살아야 된다가 아니야. 어떤 신은
정말 욕심, 욕심 많아. 많은 신이 또 있대. 얘 욕심 많은 신이야. 중생 구제를 했는데 풀지 않을 때가 있어. 할배가 안 돼. 쓰지 마. 도와주지 마. 할 때가 있어. 그러면 분명히 중생 구제를 했는데 힘든 사람 도와주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풀지 말라네. 이유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때는 이제 본인이 판단이야. 어떤 거? 할배 말을 거스리라는 판단이 아니라 할배 그러면 왜 이 사람은 도와주면 안 되는데? 그래서 납득이 갈 때까지 서로 이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그런 골머리 쓰기 싫으면 너처럼 아 이유가 있긴 응갑지. 그러니까 할배가 도와주지 말아야겠지. 나는 그냥 그렇게 믿어버려. 나는 그래. 그거야. 그런 식으로 큰 기둥이 서야 그게 되는 거야.